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QT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QT는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뭐 경건의,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체와 나라는 인격체, 이 두 인격체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큐티 한다 그러면 연인들 사이에 데이트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 큐티할 때는 커피 한 잔이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께 드릴 말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분께서 더 중요한 것은, 큐티에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한테 하실 말씀이 매일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이러한 저러한 행위이기보다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나라는 인격체와 부활하신 예수라는 인격체와의 인격적인 관계고 대화고 의사소통입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며칠 떠나가셨다가 오시고 뭐 아침에만 계시고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매일 계시기 때문에 매일 그분과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큐티는 특별히 내가 집중해서 30분이 되었던 1시간이 되었던 모든 것에 대한 자비함과 모든 것에 대한 생각들을 다 끄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러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책이기보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묵상할 때는 인격체를 내가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시라는 인격체가 뭐 사도행전 몇 장을 하던 로마서 몇 장을 하던 뭐 출애굽기서를 하던 그분께서 나한테 당연히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 책을 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 꼭 큐티하시길, 매일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성경책을 가지시고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필기 도구를 갖고 큐티 시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말을 할 때도 내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1대1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당연히 우리가 기록해서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필기도구를 늘 갖고 하는데 어느 때부터 랩탑을 사용합니다. 전에는 펜하고 뭐 무슨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랩탑에 제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대가 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분명히 무슨 말씀 하실 텐데,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뭐 구절은 읽었는데 기도는 했는데 그냥 나 혼자서 떠들었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잘 했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거죠. 근데 큐티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여기 계시거든요. 내 눈에, 육신의 눈에 안 보이신다 뿐이지 여기 계시고 그분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가장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책, 성경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큐티를 매일 하시기를 바라고, 이 웹사이트에 또 더 구체적으로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료도 있으니까 꼭 보시고 매일 주님을 데이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